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인생의 개념을 구체화해서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 어떻게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1직업직업 선택에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인생은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나 직무에 집중하거나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만족할 수 있는 직업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직업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B직업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맞는 길을 선택하고 어떤 선택을 하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 인간관계. 인간관계에서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인생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성장하고 이해를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관계가 좋다고 해도 또는 그 관계가 힘들다고 해도 이 모든 것이 삶의 일부이며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3. 생활방식. 생활방식, 예를 들어 도시에서의 생활과 시골에서의 생활 중 어느 쪽이 좋을지 고민할 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편리함과 시골의 여유로움을 비교하면서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각기 다른 장점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각각의 선택에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인생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받아들이고 그 선택이 주는 가치와 의미를 찾는 마음가짐을 포함합니다.